오늘은 시장에 갔더니요, 멸치가 좋은 게 있어서 조금 사왔네요. 이걸로 멸치볶음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멸치는 뼈와 머리와 똥을 제거했어요. 이렇게 큰 멸치뼈는 뼈가 단단해서 잘 제거해 주셔야 해요. 멸치에 소주를 넣으면 멸치의 비린내와 잡내를 잡아주고 멸치의 맛있는 맛만 나기 때문에 멸치를 볶았을 때 더욱 맛있어요. 멸치는 이렇게 해갖고 5분 정도 둘게요. 이렇게 자글자글 소리가 나잖아요. 그러면 중불로 줄여서 이렇게 살짝 볶아줄게요. 이제 다 됐네요. 이렇게 해서 꺼주시면 돼요. 요 정도 딱 볶아주시면요, 멸치도 씹어 먹으면 고소한 맛이 나요. 그럴 정도로만 딱 볶아주시면 되거든요.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지금 먹으면 거의 비린내 다 제거되고 먹었을 때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. 딱그 맛이에요. 고소하고 맛있네요. 저희는 여 위에서 간편하게 보여드리려고 여기서 한 건데요. 식탁 위에서 이거 담아주시면 돼요. 요렇게 해서 한 소끔 식힐게요. 집집마다 붓세기가 다르니 눌어붙지 않게 붓세기를 조절하면서 볶아주세요. 아, 너무 맛있는 냄새나요. 이렇게 바글바글 끓여주시면 돼요. 다 식었어요. 멸치는 식혀서 넣어주세요. 그래야 이렇게 했을 때 꼬들꼬들하다 그럴까요? 그래서 맛있어요, 더욱. 멸치하고 고추하고 잘 어울리는 거 아시죠? 그래서 매운 거 싫어하시면 까리고추 넣으셔도 되고요. 저희는 매콤한 걸 좋아해서 청양고추 좀잘 자란 걸로 사서 여기 넣었어요. 멸치볶음에 고추를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. 고추는요, 양념 끓일 때 같이 넣고 끓이시면 돼요. 저희는 데코로 좀 파랗게 보이려고 나중에 넣었어요. 너무 맛있겠네요. 이제 불 끄고 참기름과 깨를 넣을게요. 다 됐네요. 너무 맛있네요. 짭조름하니요. 매콤, 달콤, 따뜻한 밥에 올려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. 꼭 한번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부탁드릴게요.